점프. 진짜 하나가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순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어떡해 왜.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속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복장? 되게 동물원 가기 좋은 복장으로 하고 오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 어딜까요? 홍대예요 여러분. 홍대에 무슨 동물원이 있나 싶어가지고 왔더니 진짜 동물원이 아니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동물들이 위치해 있어요. 뭐야? 진짜 있었어요? 저희가 안쪽에는 귀여운 동물들하고 약간 거친 동물들이 있는데. 거친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죠? 예를 들어 도마뱀? 뱀? 아 그래요? 막 뱀이랑 이런 거 막 만져보게 하실 건 아니죠?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네? 태어나 먹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1일 사육사로 오셨는데 저희가 네. 사육사를 하게 되면 동물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어야 되시고 오늘 한번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옷 한번 먼저 갈아입고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뱀을? 도마뱀을? 미지의 세계로 렛츠고 렛츠고. 우와 우와 저 뭐야? 나꾼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실까요? 네! 토토로나 피카츄? 피카츄는 알아요. 어,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웃집 토토로. 토토로가 동물이었어요? 모델이. 아. 모델이 친칠라라고 해요. 어디 있지? 친칠라 제가 한번 꺼내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친칠라 만져보시면은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델이 있었구나, 토토로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네. 어, 갇히셨어요. 지금 만져보시고 손에도 한번 올려드릴 텐데 얘가 엄마 얘가 나한테 나 못 만질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네. 용기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해요? 네네. 아! 점프.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서 손에 올려도 웬만해선 잘 안 떨어져요. 발바닥이 진짜 말랑해요. 어머 어떡해? 살찐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누르면 털 다 들어가요. 쏙쏙 그죠? 어머. 저희가 그러면은 우와, 다음 동물도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라쿤들이 있는데 어머. 먹이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요? 주실 때는 손바닥으로 주시면 안 되고 손끝을 잡고 이 친구가 주세요. 주세요. 오이, 아. 하면은 손에다가 오 귀여워. 쥐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요? 네, 손끝으로 잡고 손에다가 쥐어주시면 되세요. 주세요. 오 촉촉해. 생각보다 말라보이죠? 네, 엄청 말라가지고. 아 귀여워. 깃발 입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저렇게 저런 뚱뚱한 몸을 지탱하는구나. 줄게. 기다려. 멈춰. 합숙이 안 되네요. 아! 야, 너 발톱 좀 세다. 아 귀여워. 진짜 얘들 여러 손 받아먹고 있어. 빨래대에 널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진짜 한참타 너네. 헬로. 어머. 내가 미어캣들 중에 굉장히 크죠? 미어캣들 중에 서열 1위예요. 아 진짜요? 서열 1위를 이렇게. 어머 부끄러워서 숨겼다. 잠깐 얼굴 보셨나요 얼굴? 어머. 네. 헤이예예예. 등 만져보셔도 hey, 되세요. 헤이예예예. Yeah, yeah. 어이 나 괜찮아 예. 어이예예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경태 약간 지러? 예. Yeah. 들어가고 싶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경태예요. 안경태. 안경태. 아 얼굴이 그 검정색 때문에 안경태라고 하는 건가? 서열 1위 맞아요? 애들한테 엄청 맞고 있는데? 엄청 당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은 아 진짜 하나가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순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셔야죠. 그거 뭐예요? 근데 역대급 지금 소름 돋았거든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추워요. 그거 에어컨 틀어서 아, 그렇구나. 블랙 앤 화이트 태구라고 해요. 채찍꼬리 도마뱀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어디 가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자 태구야 출동.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는 갑자기 막 이렇게 하진 않죠. 채찍꼬리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원래 대부분 도마뱀들 꼬리 자르고 도망치는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 친구는 긴 꼬리를 이용해서 채찍처럼 휘두르면서 싸워요. 맞은 적 있어요? 아프죠. 도마뱀들 중에 강아지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강아지가 채우는 하네스 있잖아요. 훈련 잘 시켜놓으면 이 친구 하네스 채워서 산책도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정말 순하군요. 아, 정말 싫다. 이거는
막 사육사 체험이 아니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도 다 지나고 나면은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어? 그 비슷한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나한테 오나 봐. 저희가 이제 동물 만지는 것도 만지는 건데 네. 이제 동물들의 가장 중요한 이제 먹이라든지 동물들 케어해 주는 거 한 번씩 도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보시면 미럼 적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거를 10마리.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장갑 껴서 손에 그렇게 느낌은 없어요. 목장갑도 안 줬었고 안 줬고서는 나한테 손에 느낌이 없대.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지금 진짜 여기서 눈물 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나 진짜 큰일 났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이거를 내가 이거 움직이 만질 때마다 이렇게 꿈틀꿈틀해가지고 움직이고 막 티 이거 다 어떡해 이거를 내가. 어떡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섯 마리 나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한 마리 알아서 들어간다. 두 마리? 재밌네 이거. 세 마리. 나 너무 잘했어. 진짜 나 진짜 지니어, 지니어스 한가 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러니까 가끔 무른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말랑말랑한 거. 야채 손질하고 오셨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야채를 한번 조근을 체험해볼까요? 네, 이거 내서 무슨 냄새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패럿 있거든요. 패럿 같은 경우에는 스컹크랑 비슷한 취선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쾌쾌한 냄새가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몸에서 나는 거예요? 얘 방금 빵 굽긴 게 아니고? 빵 굽긴 건 아니에요. 얘가 몸이 엄청 긴데 반으로도 접히거든요. 어머! 그래서 옛날에는 쥐 잡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면은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저에다가 주루를 짜서 주시면 돼요. 아, 와 얘네 추루 먹어요? 추루도 먹고 닭간살 먹어. 오, 고양이가 오는데. 얼굴 이거... 쪽에 보여주시면 돼요. 아, 귀여워.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와, 빨리 먹는다 생각보다. 어머, 귀여워. 너무 잘 먹는다. 얘는 살짝 담이 닮았다. 키우시는 동물 있으세요? 담이 저희 멤버 이름이에요.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키우는 동물 이름이야. 저희가 이제 동물들 케어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이제 여기 배변을 하는데 제가 봉투를 한 개 드릴 텐데 오줌이랑 똥을 퍼서 여기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 오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탈탈 터는 건가? 어? 털진 않아도 돼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맞아요. 청소하시다가 안쪽에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은 오줌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그래요. 오, 재밌어.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취향 발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물똥 싸놨어 얘네들.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거죠. 아, 원래 딱 1일체험 후배로 오셨으면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와, 진짜 숨을 못 쉬겠다. 와. 딱딱한 똥은 그냥 푸기만 하면 되는데 물똥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닦아주셔야 되세요. 이거를 세네 장 뽑아서. 어우, 그리고 깔끔히 잘 닦아주세요. 저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많이 만져보시게 하셨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많이 울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울었다. 다음번에 만약에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소리 지르는 거는 애들한테 좀 그쵸.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만큼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파주점에 오픈을 했는데 파주점은 좀 더 세련돼 있고 굉장히 넓게 있어요. 그리고 파주에 이제 알파카도 있어요. 파주로 가시지 왜 이리로 오셨어요? 파주보다 제가 더 재밌게. 장난.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파주 가서도 열심히 한번 얹어볼게요. 두 손 하시면 손에 한번 올려드릴까요? 갑자기 아니, 떨어뜨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니한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 난 도마뱀도 만진 사람인데 이것도 뭐 못 만질려? 그러면 바로 손에 올리시게.